사람 그 지도를 그린 거예요. 영역 지도. 자, 여기 보면은 요게 땅, 중원 땅, 중국의 그 당시 땅들이 그 땅들. 그게 가로 세로 3천리 3천리 해가지고 구주 땅이다. 구주고 천리시 구주 삼삼오구 구주. 그때 당군 조선 땅은 네 배나 더 커요. 4배 36주 기본.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요 당시 중국은 천자국으로서 당군조선 전체의 제국이 예천하대요. 이런 것도 다 제국이에요. 근데 사방광경이라 해서 사방광경은 하늘이고 중국은 천하고 이렇게 돼요. 물론 또 우리 당군조선 내에서 천상천하가 따로 나눠지고 그런 차원이 있어요. 그래서 중국은 자기들 남들은 다 천자, 천자 그러니까 배달라라 때 보이지 지방 제국입니다. 거기서 출발해서 당군조선 때도 이어서 천자국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진시황이 뭐라 그랬어요? 진시황 아시죠? 진시황은 시황제다. 나는 시황제다. 뭐에서 시황제냐? 사방오제다. 사방오제에서 따를 사방이 뭐냐면요, 태호복기, 염제신봉, 황제근은 이게 사방이에요. 자기들 중국 역사에서 자기들도 역사가 있어. 우리도 역사가 있지만 그게 이제 배달할 때 그 다 관자지 나왔는데 다 배달할 때. 그 다음에 오제는 소호검천시 다 아시죠? 들어봤죠? 그 다음에 젊은 고향, 그 다음에 제국보신, 그 다음에 여기 뭐 제여라고 해요. 또 순위도 제순위도 이렇게 해서 오제, 오제 또는 사막오제, 사막오제. 소호검천시는 황제 흐른의 아들이 아니에요. 네, 아닙니다. 그 사기에도 없어요. 사기요, 사막오제. 사기 제일 처음에 황제 흐른 나오고 소호검천시 없어. 고약부터 나온다니까 이렇게 황제 흐른 저 고약을 쓴다고 이렇게 나와요. 소호검천시는 김씨의 시절을 하는데 황제 흐른의 아들이 아니고 소호국의 아들. 소호국이라고 따로 있어요. 소호국은 백제국이에요. 백제국. 황제 흐른은 황제. 황제라는 것이 기대 이 황제가 아니고 누를 황자 황제. 소호국은 흰백자 백제. 그렇게 돼요. 그래서 그 당시 배달할 때 수도가 천구. 천구가 동쪽이에요. 여기가 50도 생각합니다. 천구. 여기가 중앙이라 중부. 여기가 남부. 여기가 서부. 여기가 북부잖아요. 여기는 동부고. 여기를 황제가 다스립니다. 황제가. 남부는 적제가 다스리고 동부는 청제가 다스리고 북부는 현제가 다스리고 흑제 또는 현제. 흑제 또는 현제. 서부는 백제가 다스리고 이렇게 돼요. 이게 오제라. 이 오제를 총국발 하는 사람이 누구 있어요? 이 오제를 총괄하는 사람이 바로 삼신 을 대리한 천왕입니다. 천왕. 또는 천왕이라고 해요. 누구요? 바로 한국천왕이에요. 한국천왕이 이 오제를 총괄해요. 그래서 다섯 부를 나눠가지고 최고의 천자를 이렇게 맡기고 흑제, 천재 중에서 천재, 천자 중에서 천자, 천자, 천자 이렇게 오방의 최고의 천자를 그 당시에 맡기고 있다니. 그래서 황제 흐름도 처음에는 유흥국천자예요. 유흥국. 유흥국이라고 있었어요. 또는 응국이라고 돼요.
게 있었어요. 저쪽에 근데 신혼부에 비실비실 해지는 거예요. 원래는 엄청나게 강한다는데 그 나라 중에서는 최고의 제후국으로서 최고로 강했거든. 그때 비실비실 해졌어. 그때가 서기가 2700년경 1698, 1697년이고 황제가 그러니 1698년에 이룡부 왕이 됐거든요. 서기전 치우천왕은 서기전 2706년에 천왕이 됐고 치우천왕은 근데 염제 신분들이 비실비실해진 거예요. 그때 황제가 흐르니 황제가 있었다. 흐르니 욕심을 내고요. 요거 섞이려고 요 나라 땅땅을 해버리려고 그때 치우천왕이 먼저 인혼발을 하면서 먼저 평정을 해버려요. 평정을 해가지고 유방에 누구냐면은 염제의 8대손이야. 8대 8세손 8대손 유방이 520년이나 지난 거예요. 원래 염제는 서기전 4218년에 염제국을 세웠거든. 염제 그 앞에는 태우고 키시가 요 땅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제 신홍씨가 와서 다시 나라를 전수해서 다스립니다. 치우천왕이 유방을 폐하고 너 천자 그만둬 폐하고 요 아들이 누구냐 괴가 있어. 괴 요 아들인데 괴를 왕으로 삼아가고 단궁이라고 해. 단원국이 염제신흥국의 후계국인 개성국인데 이름을 단원국이라고 해요. 여기서 1대, 2대, 3대, 4대, 5대, 6대 이렇게 내려와요. 여기서 4대가 누구냐면 태제야. 태제 태제라고 그러고 5대로 홍제라고 해요. 홍제. 자, 그런데요 여기 6대가 누구냐면 바로 왕검이 섭정을 하고 있어. 섭정이 뭔지 알죠? 섭정이 뭐예요? 그 왕이 너무 어린이한 그런 그 엄마랑 들어 엄마나 할머니나 구름 때문에 구름 청정이고 그렇구나. 섭정이 뭐냐면은 대신 정치를 본다. 대신 정치를 본다. 위에서 지켜보고 덮어가는 건 수렴청정이고 앞에서 정치하는 사람은 습득을 한다고 해요. 왕은 뒤에 있고 그래서 문왕금이 14살 때부터 38살 때까지 이 당국을 습정하는 거예요. 왜? 홍제가 나이 드시고 그렇게 그래서 외손자한테 맡긴 거예요. 홍제의 딸이 당문왕금의 어머니 여인 홍제의 딸이 당문왕금의 어머니라고 홍제의 딸하고 거울 따나오니 혼인을 하신 거예요. 고모하고 고래인이라고 이거 이제 당문국이니까 홍시국이잖아. 이 대역국이라 그래. 당문왕금께서 홍시국에 대역국을 다스린다 이렇게 대화했어요. 그게 이제 섭정을 한 건데 거울 따나오는 건 18대 하는 거고 그 공제의 딸이 불당항에 천원비라니까 거기서 나 우리 나로 당분한 거예요. 외조부 나라에 섭정한 거예요. 그런데 대사가 일어납니다. 뭐냐 전쟁광이 나타납니다. 전쟁광이 누구냐 홍대요. 홍계는 2697년이고 더위 아니 1697년에 이 당국이 평정이 되었고 저기 신분들이 평정이 되고 당국이 된 거예요. 한참 이때부터 약 10년간 황제 현원하고 황제 현원이 도전을 해요. 누구한테? 치우천왕한테. 10년 동안 73회 더
실천한 욕심이십니다. 권력력에 있어. 황진경. 그래가지고 진정을 하는데 하게 돼요. 백전백패야. 백전백패. 그래서 그래도 이게 훈련 안 하니까 지구 철학하고 자부 선생님. 자부 선생님. 자부 선생님이 지는데 자부 선생님이 바로 광명왕이 돼요. 나중에 공해지가지고 광성대라고 하죠. 광성자. 광성자 들어봤죠? 광성자라는 분이 자부 선생님이에요. 자부 선생님이 나중에 당나라께서 광명왕하고 자부 선인이 사방냉경을 삼황냉경 사방냉경을 주요 그놈한테 그놈이 지나가는 길에 자부 선인이 작전 짜가지고 불러드린 거예요. 그러자 그놈이 진짜 찾아뵈니까 너 전쟁 좋아한다며 하면서 집을 딱 던져주는데 그게 사방냉경이에요. 그걸 황자가 읽고 어떻게 됐다고요? 전쟁을 포기 그때 사람이 됐다는 거야. 사람이 도를 깨달았어. 그래가지고 중국 도교의 시조가 된 거야. 중국 도교의 시조가 됐어요. 철원이 문제로니까 사망의 문 때문에 사망이 뭐예요? 천, 지, 인, 왕이라. 지상에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임금은 하나밖에 없다. 하늘에 해가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놈이 그래서 이제 도를 깨달은 거야. 안 되겠다. 전쟁은 포기가 하지 말아야 된다. 이걸 깨닫고 인가 이걸 깨닫는데 비로소. 그래서 평화시대가 되면서 그때부터 300년 약 300년 동안 전쟁이 거의 없어. 그런데 300년 후에 누가 나타났다고? 돌로미 나타났어. 바로 요리. 요가 돌돔. 나는 돌돔이에요. 전쟁을 자, 스토리를 내가 일단 이야기를 합해서 내가 이걸 지금 영화로 만들어야 되는데 아니면 자, 이게 영화 스토리입니다. 영화 도대체 대하드라마의 스토리. 감독을 잘 써야 되는데 네, 내가 다 주인공 배우를 아니 그래서 내가 다 공부를 다 했어요. 이미 신신에도 신하도 정말 다 했어. 실습하고 다르겠죠. 아니 이러다 보면 여기서 요가 나타났는데 서기 전 4091년생이야. 서기전 2383년 경에 돌아온 땅에 공해지. 또 그 다음에 서기전 2357년에 당이라서 나라를 세우고 그 다음에 서기전 2340년대 37년대 2333 이때 전쟁을 이렇게 아까 이 땅 쪽이 이 땅을 만들려고 구조를 중원당 중앙에 중원당이 전에 황하 황하가 여기 쭉 흘러나오고 있잖아요.
세차례나 세차례나 다른 곡을 쓰게 해요. 당연한 이미 다 이렇게 따로 나는 이쪽 여기 있어요. 사탕만 아까 임대시는 사탕만 곡부 공산 곡부 그지 논하다가 나중에 다른 곡을 쳤는데 처음에는 자 막아내고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그때 다문화 한번이 청원을 데리고 숙박 정치를 하고 있었는데 아효가 갑자기 기습을 해버렸어요. 기습을 해가지고 왕성을 점령해버렸어요. 그리고 홍제에서 연수도 많고 해가지고 천사해버렸어요. 그런 놈이 화가 났겠어. 그래가지고 이게 수박 정치를 하시다가 천만 데리고 어디로 갔다 걸고 동북 삼천리 동북 삼천리 떨어진 곳입니다. 정편이 피해 딱 피해 그때 백성들이 무섭다. 그때 백성들이 무수히 따라왔어요. 따라왔는데 바로 따라와 중간에 쳐져가지고 이번에 14살 때부터 쓰는 18살까지 덕치를 했는데 그래서 이 왕후니까 덕치를 했는데 아예 이렇게 갑자기 점령당해가지고 갈 곳이 없으니까 어떻게든 해야 되니? 그래서 이렇게 선천이 떨어진 아사달로 그래서 당문왕검이 아사달로 간 까닭이 있다든가 당문왕검이 조선을 세운 이유가 있다니까 그냥 무슨 때문에 나라 세우면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비사가 이거 아무도 몰라 이거 아무 이야기도 안 해. 왜? 몰라 당문왕검이 조선을 언제 서기자 2333년 10월 4일 그죠? 6년 다른 이 이때부터 10년간 국력을 키웁니다. 10년 그래가지고 서기 전 2324년경 10년 지났으니까 어때? 당군 할아버지가 혼자 내했다. 요를 치워라. 요를 토벌하라 그래. 요를 토벌하라. 요를 깨부치라 있었지. 요를 사람 만들어라 이렇게 된 거예요. 자, 당군 할배라면 당나라는 서기 전 2370년 5월 20일이요. 인신 탄생이요. 서기 전 2457년 당북의 선정이에요. 선정, 당북 선정. 2333까지. 24년인데 24년간 요 57년하고 57년 그때는 요가 몇 살이에요? 2351년생이니까 44세 강원검은 14세 약 30살 차이나 되니? 31살 차이나 나이가 요가 강원검보다도 선전하니 아버지 말이 자, 그래서 당문왕검은 요를 토론하고 누구를 보냈겠어요? 요의 아버지는 제국 보신입니다. 제국 보신이시 여기에 요를 하면 함께 가면 이렇게 나오고 여기 우리
아브라함과 아버지는 그걸 따라 하는 요때 누구를 그랬냐면요 무엇이라고 했어요? 요시가 다른 말로는 오수시라고 해요. 오수시. 오수시가 뭐냐면 오시시야. 요시의 아들이 누구냐면 바로 순입니다. 순. 순과 상이 있어요. 요시 또는 고수시의 아들이 순이고 상이에요. 장 크게 써야 안 보여. 어, 장자는 순이고 장자는 순이고 차자는 상이고 호기 상자. 유호씨가 수천의 군사를 구성하고 수는 환부 환 물고기 환자 환부 상은 권사 권사 기독교의 그 집사 권사 있잖아요 권사 집사 권사 옛날 다 있었어요 지금 이미 있는 걸 다 한 분이 많이 화부는 뭐냐면 바로 사법관 법을 조사하는 사람 죄를 죄면 벌 주고 기양목이고 권사는 그 밑에 직책이 있어요 유호씨가 인솔자예요 유호씨 인솔자 아버지예요 여기에 수천의 군사가 따라가요 그래가지고 황하가 화강을 근접하자마자 바로 요가 눈치가 빨라가지고 굴복해요. 굴복. 아유, 잘못했습니다. 타오. 그래가지고 나는 보존한 겁니다. 그러면 정말 나버리지. 왜냐면 요시가 어떤 군대라는 걸 알고 있어. 자, 요시는 몇 년생이냐면요. 요시는 서기전 2479년 경생 장군 왕건보다도 100살이 많아요. 100살. 신선이 신선. 100살이 많습니다. 왕건보다도 100살이 많아요. 눈에서 붉은 광채가 꽃이 나와요. 이분이 몇 년도가 있었으냐면 서기전 95년경까지 살았어요. 그럼 몇 살이죠? 200. 몇 살입니다. 약 270살이죠. 270살까지 산 걸로 계산이 돼요. 요시가 신성입니다. 신성은 도인이. 자, 그래가지고 요가 서기 전 2324년경에 항복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당군조선의 천자가 된 겁니다. 어? 천자. 천자라고 했으니까 승인을 받은 거야. 응? 인증을 받은 거야. 처음에는 뭐요? 처음에는 배달나라에 돌을 어겼기 때문에 역천자야. 그죠? 역천자. 전쟁을 이렇게. 근데, 그렇게 당군왕께서 당군왕은 잘못했다고 그냥 무조건 하고 토, 그래서 토를 하나 합니다. 그래서 이 토자는 승포한다는 토자잖아요. 이 잘못은 네가 알렸다. 그죠? 그렇게 하는 거죠. 예, 잘못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렇게 돼가지고 요가 배신을 하는지 반역을 하는지를 유호씨가 감시를 해요. 감시를. 그냥 전쟁은 일단 안 했는데 요가 굴복했으니까 전쟁을 안 했어요. 근데 아, 요놈 봐라. 어떻게 하는지 지켜봐요. 갖고 그 땅이 바로 감이란 땅이에요. 감이란 땅이에요. 화학원이 감이란 땅에서 요가 어떻게 하나 이 친구 보는 거야. 이 차원이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자기 사랑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꿈속 있는 거 아닙니까? 자기 사랑을 벗어내야 되니까 여러 차원에 이제 숨을 꼬시는 그래가지고 10년 동안 홍을 들이겨 여기도 10년 동안 자기 두 달을 시집 보내고 서예를 사봤어. 그래가지고 서기 전 2314년에 등용을 합니다. 요가 숨을 등용을 해요. 뜻을 좋아지고 나를 도와주고 그 다음에 20년 후 서기 전 2294년에 습정을 시켜요. 습정을 시켜요. 2294년에는 요가 몇 살이에요? 2294 몇 살입니까? 103살인가? 그렇죠? 103살 맞습니다. 손한테 우리가 정신과 행복을 잘 이렇게 해서 순이 정치를 합니다. 순이 정치를 해요. 순이 정치를 하는데 설기 전 288년에 요순 9년 대홍수예요. 들어봤죠? 요순 9년 대홍수. 요순 시대 대홍수가 생전 2284년 이때 곤이라는 사람이 아 관자를 또 보세요. 그렇죠? 곤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곤이 치수를 담당했어요. 그런데 9년 동안 치수를 실패했어요. 9년. 실패해가지고 순이 우산이다. 우산. 우산이라고 산이. 그런데 여기서 처형을 해버려요. 곤을. 처형. 너 처형이죠. 그 다음에 누구를 세웠냐? 이 아들을 세워. 우가 이제 사공이라는 것이 바로 건설부장, 토목 건설부 장관이에요. 우한테 야 네가 이래가지고 지수를 받았어요. 우가 13년을 성공을 못했어요. 자기도 이제 죽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우가 아 야 큰일 났다. 우가 이 방법을 찾다가 회계산에 올라갔어요. 회계산이 어디냐면 저 양자강 한쪽에 산이 있어요. 회계산이라고 했어요. 그게 태오복희 사당이 있는 곳이에요.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우가 거기 찾아가서 기도하고 했는데 자허스님. 자허스님이 누구냐면요. 그 당시에 도인인데 자하선인한테 잠을 보냈어요. 우가 홍수가 이렇게 있니 참 큰일 났습니다. 저도 죽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니까 태자부루를 찾아뵙거라 만나거라 태자부루를 뵙거라 태자부루를 뵙거라 태자부루가 누구예요? 당무관 검에 태자제가의 장자 태자 부부를 처음 뵙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해놓고 그때부터 100일 기도더라 회계산에서 100일 기도 100일 기도하면서 100마를 잡아가지고 제사를 지내요. 그렇게 정성을 다했어. 현몽을 했어. 꿈에 나타난 거예요. 태자부께서. 그러니까 실제로 태자부께서요. 여기서 보십니다. 여기까지 도산. 그래서 도산회의는 당군조선에서 태자부를
파기를 시켜서 회의를 주재해서 우한테 지수법을 가르쳐줘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응? 자, 오전에 우가 순한테 간청을 했을 거 아니야. 아, 이게 방법 없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당군조선 천재님한테 천재 선배님한테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하늘과 수도 어쩔 수 없이 성수자가 올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당군왕감이 그래 너의 백성들이 내 백성이 하면서 지수를 갑시다. 그래서 노산에서 서기 전 267년 갑술년 양의 도산이 돼요. 그때 어떻게 됐냐면은 자 태자부가 일행을 이끌고 또 남쪽 올 거 아니에요. 아사달에서 바레만을 거쳐서 이렇게 청도까지 와서 청도 알죠? 이렇게 됐지. 지금 칠다오 청도. 거기가 아한성이야. 아한성. 또는 남야성이라 그래요. 남야성은 들어봤을 거예요. 남야성. 여기서 청문을 해요. 그때 권한, 마한 권한, 태자군은 진한이고 진한. 태자군은 진한 선정이고 선정은 당군왕을 특혜시해서 정치를 보는 사람이고 그 밑에 마한과 권한이 있어요. 권한. 마한. 마한 권한 진짜. 여기가 권한이고 여기가 마한이죠. 마한은 우리 지금 한반도 소위 말해서 한반도 권한은 바람하고 한반도 이쪽 권한. 그 외에는 다 신앙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권한이 태자분을 모시고 부산 위로 간 거예요. 부산 쪽으로 간 거야. 거기서 이제 태자분 앉아 계시고 권한이 사회를 보는 거예요. 그때 우가 이제 다 연락을 했지 순한테. 우 보내라 그랬는 거지. 그래서 우가 와가지고 삼육 대결을 했습니다. 삼육대를 들어보셨어요? 삼육대를 누구 이거 천자. 자, 중국은 천자한테 하는 절이고 원래는 하늘님한테 절하는 절이에요. 하늘 천재, 천왕, 상제한테 절하는 그게 절을 한번 하고 머리를 땅에다가 치명 부딪히고 또 다시 가서 또 한번 하면서 여섯 번. 그게 우리나라 법이에요? 그럼요. 만약에 이미 당구식이 있어. 그리고 이미 있어요. 그 청나라가 인조한 뜻이 있거든요. 삼육구대라 하기도 하고 삼육구 세 번 여섯 번 아홉 번 대리라 하기도 하고 또는 삼육대래 중반 그 다음에 삼고구 삼고구두래라고 해요. 말이 잘 안 돌아가는데 세 번 지나면서 머리를 짓는 게 있어요. 고두래라고 있어요. 머리는 굉장히. 그래서 우가 태자부한테 삼족대례를 올리고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거기에 오행지수법이 태자부께서 가르침을 준 겁니다. 가르침을 줄 때 이제 사회에 하는 게 있어요. 도산인데 태자께서 도산에 도달하셔가지고 회의를 주재하셨다. 이에 분왕이 사공왕의 이름을 자 먼저 대신 말씀드리는 거야. 나는 도산 형이라고 있어. 알겠죠. 나는 북극수 정자니라. 북극수 정자.
나한테 처하기로 내가 지수보고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왔다 이 말이요. 백성을 구하고. 낫다고 선생님 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어? 너가 낫다고 선생님 하고. 나가? 그것도 사나. 삼신상제. 이분이 바로 장군 할머니 삼신상제란 거요. 왜? 삼신상제께서 나를, 삼신상제께서 나를 보내셨다. 이게 있거든. 그래서 천부왕인이라고 했어요. 왕토 전문학이 뭐냐면 바로 신서 금강옥첩, 금강옥첩이라고 적혀 있어요. 신서라고 하고 그 다음에 황구종이라고 해요. 변화세계에 나오는데 그때 세 가지 공부를 줬어요. 신칩, 신칩은 자리다 자. 왜? 토복공사정에는 자를 제거 해. 그 다음에 천부왕이 부적, 부적을 줬어요. 천부왕이 왕권을 상징하는 상징물을 줬어요. 천부왕이, 천부왕이. 천부왕이 신칩. 신칩은 뭐 바로 아시겠죠? 칩이니까 길다는 자유자, 금천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자유자. 천부왕이란 이렇게 신이었는데 부정이야. 왕을 신이고 이렇게 그런 거 했는데 일단 왕권을 준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하기 위한 권한을 준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황구종이 있어. 황구종. 저게 바로 왼 기술법이 담겨져 있는 책입니다. 신수 공부하는 책. 이법의 법과 가르침, 이건 법의 가르침, 가르침이 담겨져 있는 책입니다. 이게 금강 오천도로 신설하는데 이 세 가지 공부를 나한테 줄 테니까 어김이 없이 천재자, 태정부가 천재자네. 태정부는 천재자예요. 천재자. 천재가 바로 삼신상제니까. 삼신상제. 옥황상제, 삼신상제가 천재입니다. 그래서 이 신침을 하나를 줄 테니까 이거는 여기 물의 깊이, 깊음과 얕은 걸 재울 수 있다. 스님은 무신하다. 그리고 이 황무종이라는 보물은 이거를 차고 있으면 물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이 세 가지를 나한테 준다니까 어김이 없이 천재자의 가르침을 어김이 없이 따라 따르면 가르침을 것이다. 가르침을 것이다. 예, 우수왕 사공인 삼육구배를 올리고 앞으로 나아가서 예, 천재자의 맥을 잘 받들겠습니다. 우리 수인금이 정치를 하는데 제가 보답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맥시를 하는데요. 그래서 태자부에서 로부터 금강옥첩을 받아가지고 모두 받으니 모두 우리 기수의 비행이더라. 이렇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와! 오! 산책을 돌아다니면서 답사를 하고 물기를 찾는 겁니다. 응? 그때 지역책이 뭐냐? 산행이. 산행이 들어갔죠? 산행이. 산행이. 근데 누가 지금 태양을 누가 지는 거예요? 근데 정리해야 돼요. 하나님의 열심을 우가 이때 치수를 하면서 치수를 할 때 온 산책 다 조사하고 물기를 틀어야 되니까 네. 그래서 대기 자기 첫 것이 나가있어. 대기과 함께 돌아다니면서 조사하고 눈물도 다 조사했어요. 특징, 특산물 같은 거.
정치기층인데 청년층인데 그때부터 우리 여자 엄마에서 지금까지 또 이렇게 많이 후대지고 있죠. 그래가지고 이 사연이 뭐냐 바로 단문조선에 또 관한 기록도 있어요. 몇 개가 있어요. 무임금이 지은 거죠? 그 당시 구는 임금이 아니고 사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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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공이 지은 거고 대립과 함께. 아, 저 중요한 책이네. 아, 중요한 책이네. 저 지금 내려오자면. 있어요. 거기에 바로 아까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맥에 대해서 선한 글귀가 있어. 뭐라 했냐면요. 맥. 뭐라 했냐면요. 맥은, 신선한 동물인데 맥은 모래를 삼켰어. 철을 내뿜어. 아시겠죠? 재련술, 재련술. 재련? 재련. 재련술. 재련? 재련술 뭐가? 재련도? 그렇지, 재련도. 광석을 목에 갖고 철을 내뿜는 거야. 포함됐죠. 그렇죠. 맥이 그 특성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무려 맥이라는데, 무려 사람들이 철 기술이 발달한 거야. 아니고. 자, 그래서, 오빠 이제 13년을 했는데, 스페인해가지고, 태자부로부터 오행치수법을 배워가지고, 성공을 하는 거예요. 오행치수법이 뭐냐? 요것만 양해하고 다니고 한 대로. 자, 시간이 다 돼가니까. 오행치수법. 요게 뭐냐면, 우가 치수를 성공하고 나서, 남아형상 부부금에다가, 남아형상, 남자가 남아형상 부부금에다가, 비석을 세운 거예요. 뭔 비석이냐? 치수 기념인데, 태자부 공덕비. 이해가 됩니까? 태자부 공덕비야, 공덕비. 그 문장을 보면은, 이게 이제, 과도문이라고 해요. 과도문이 뭐냐면은, 참이라는 사람이 이 글자체를, 과도문체를 개발했어요. 조선문자도 있고, 과도문자도 있고, 그래요. 거기 때 여기 음수도 있고, 파스도 있고, 많아요. 음수도 있고. 근데, 과도문을, 올챙이 모양이죠. 올챙이 모양이죠. 글자체 모양이. 과도문이라고 해요. 요거를 명나라 때 양신이라고 사람이 번역했어요. 그 당시 한자로. 그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우가 혼선처럼 돌아다니면서 지수를 내고 시간 빠지게 일을 해도 다 실패했다고야. 나중에 하나도 없어. 그런데, 아, 신께 제사를 올리면서 기도하니까, 아, 그다음부터 막 그냥. 그게 신학한가요? 그게 무슨 말이냐? 자기가 13년을 돌아다녀도 시술을 못해서, 근데 태자부한테, 태자부는 오히려 신이죠, 신. 천재성과 신이에요, 따지고 보면. 신성을 지닌 사람입니다. 신께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시술에 성공했다. 실제로 남아있어요, 지금. 아, 여기, 요즘 뭐야, 물 들어오고 기도하는 장소에. 중국에 있어요. 이거 아무도 해석을 안 했어. 제가 했어요, 2000년경에. 근데 이 글귀 중에서 몇 자를 따가지고 허목선생이 선. 평평 치수문이라고 있어요. 삼촌. 요거. 허목 선생, 평수 토차 비문이라고 했어요. 평수 토차. 요 글씨에서 따가지고 만든. 거기서 따는 거예요? 글씨 요 있는 거 그냥. 아, 그, 강릉의 수혜를, 한창의 수혜를 막았다고. 그렇지. 아, 그럼 보험을 기도하는구나. 글씨는 똑같지 않아요. 글자만 따가지고. 아, 이건 저기, 예서체라고 그러나? 과도문체. 아, 뭐 전서책, 요거. 네. 이거, 네. 뭐, 저,
전세체도 가깝, 전세체도 가깝죠. 전세체. 요거랑 가든체. 그, 저거 가지고는 효염이 있다고 탁 보내갖고, 또 무슨 도자기에도 생겨놓고 그래요. 이거, 이거 똑같죠. 사기가 나간다고. 원래는 이게 이제 전세체하고 가든체하고 기본. 원래는 과도무채를 써야 돼. 자, 오정이시로. 자, 그다음에 그래가지고 자 이게 오행 치수가 치수 공부를 해서 다 오행 뭐 목화토금수로 그렇죠. 자, 어, 그게 그건데 오늘 하이라이트인데 하이라이트가 다 빠졌네. 네. 그걸 이야기 해주려다가 자, 요 산행경을 친다는 유명이 나와요. 5월 천추 월왕 무여 외전 제6에 있어요. 우가 북쪽으로 올라가 평안에 올라 백마제를 지내고 이렇게 나와요. 남쪽에 백마제를 지냈어요. 백마를 가지고 제사를 지냈어요. 그래서 쭉 했다가 이로 인해서 꿈에 적수의 남자, 이게 뭐냐, 붉은 옷을 입은 남자가 맞는 그 꿈에, 그게 바로 태자품이다. 창수 천사다 하에 나와요. 그래서 3개월 동안 제사를 지냈어요. 그래가지고 그간 홍석을 받아가지고 지수에 성공했다 이렇게 하고 그랬더니 그때 우가 대기과 함께 돌아다니면서 질질이 살아옵니다. 이렇게 나와요. 다 이거밖에 겁니다. 엄청난 역사가 있는데 그걸 누구나 안 해. 하겠다고 우리 당구도서라고 연결을 했는데 삼성적 신청 거기서 한번 강의를 하세요. 아니 거긴 다 허먹고 비문을 대단히 우기거든요. 우리 당구만큼하고 관련된 역사는요. 중국의 역사가 여기서 이건 지수가 묘인검이 뒤로 물려나고 있을 때 순인검이 서정을 할 때 그때 대웅수가 발생하고 자 이때 자 서기 전 284년에 이때 순이 천자들을 천탄해버려 자기가 천자가 되어버렸어 순이 그래가지고 오늘 오늘 서기 전 팔분님의 집 앞을 처리를 하려고 했잖아. 집을 친자니까. 그렇게 된 거요. 그러니까, 이 중국 역사였잖아요. 중국 역사를 제대로 알아야 우리 역사도 제대로 알 수 있어요. 나는 처음에 중국 역사가 또 이제 연구할 사람이니까 알지. 연대가 좀 나버리잖아. 이제 신동, 태국해는 대단하다 함. 아들로서 유사를 지낸 분이고 3528년 서기전 3528년 서기전 3528년 염제신종은 3218년 310년이 지났어요. 황제는 698년 520년이 지났어요. 이런 걸 알아야 돼요. 왜냐면 황제는 소선의 아들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거든. 소선의 아들이 아니고 이 자자는요 아들도 되고 자손도 되는 거야. 자손 그리고 이열리아 계자 양자 대를리언 계자 그 다음에 친아들 응? 그 다음에 뭐 서자 그리고 다 포함된 아들이다 자손 소전의 아들이다 소전씨의 아들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황제가 소전씨는 서기전 4252년 황제는 698년 몇 년 지났어요? 몇 년? 550년 지났고요. 550년이면 10대 이상 더 지났어요. 그냥 아들이 아니다. 손, 자손, 중에서 자, 또는 손, 이렇게 들게 하는 거.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기회가 되면 춘천이 아주 중요한데, 일본 역사하고 우리 역사가 한 맞물려 있는 거죠. 뭐 역사를 알아야 일본 역사도 이해가 돼요. 안 그러면 일본 역사 숨 가짜 얘기 되거든요. 물론
그 서기가 좀 수정하고 조작한 게 있긴 있어요. 근데 원래 역사가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완전히 무시하면 우리 역사도 인정하기 힘들어요. 왜냐? 아, 우리 책에 그게 기록이 돼. 내일 또 와서 강의합시다. 자, 오늘 같이 네, 감사합니다. 내일 선생님 몇 시에 시간 나세요? 아, 시간